전단기가 있어요. 책을 전단해서 그거를 하면은 한 5분에 한 번 정도는 PDF를 이제 스캔을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잘라가지고 그거를 윙윙윙 하면 5분이면 책 한 권이 PDF 파일로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제 에버노트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아이패드에서 바로 제가 그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400권을 제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보고 싶을 때 지하철에서 어디서든지 해외 여행가서도 볼 수 있죠. 요즘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실 때 다 PDF 떠갖고 가세요. 그쪽에는 어떻게 그걸 다 갖고 갈 수 있겠어요? 책이 이렇게 많은 무거워서 못 갖고 가잖아요. 다 떠가지고 외장한테 넣고 가시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버노트에 자료를 넣으시고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버노트가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버노트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된 메모, 노트 개념이다. 노트가 가장 많이 되어 있고요. 에버노트 안에는 일반 노트도 넣을 수 있지만 한글 파일 넣을 수 있고요. 뭐 PPT 파일 넣을 수 있고요. 엑셀 파일 넣을 수 있고요. 기차트 외에 뭐 PDF, 사진, 동영상, 또 MP3, 녹음 파일, 그러니까 못 넣는 게 없어요. 포토샵 파일, 일러스트 파일, 기타 등등 모든 파일을 에버노트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에버노트 안에다가 모든 자료를 다 넣고 있어요. 그런데 에버노트는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어요. 무료 버전은 연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글 같은 거 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어떤 파일을 넣기에는 한글 파일 같은 건 괜찮겠지만 사진 파일도 좀 용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는 에버노트를 잘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유료 버전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유료 버전도 한 달에 3,000원짜리가 있고 한 달에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 오셨으니까 에버노트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 핸드폰에다 손을 넣으시나요? 오시라고. 어떻게 설치하나요? 이거는 그냥 설치가? 네? 이제 보통 자료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5,000원짜리 쓰시는 게 좋고요. 나는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에버노트가 제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오늘 에버노트 때문에 신세계를 경험했거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에버노트의 모든 항상 에버노트를 키고 에버노트에 저장하고 에버노트에서 검색해서 찾고 저는 일상이 그냥 눈 뜨면 에버노트하고 눈 감을 때까지 에버노트하고 그러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5,000원짜리 쓰시는 게 좋고요. 나는 그냥 에버노트는 가끔 쓸 거고 자료 찾을 때만 쓸 거고 나는 저 그렇게 많이 안 쓴다. 그렇게 하시면 3,000원짜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 구매가 있고 한 달 구매가 있거든요. 저는 1년 구매했어요. 이제 1년 구매하게 되면 2개월 분이 이제 통째로 주거든요. 그래서 1년 구매를 했고 막 자료를 예를 들어 나는 이제 한 10기가 정도가 있는데 한 달만 결제해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에 자료를 다 넣고 그 다음 달부터 무료로 쓰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4년째 계속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에버노트를 처음 시작하는데 에버노트를 저한테 추천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에버노트 안에 자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공유를 해줬는데 제가 용량이 무료라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다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제가 그냥 준다고 해도 못 받아요. 준다고 했는데도 내가 무료 버전이라서 무료 버전은 한 달에 60메가거든요. 60메가면은 사진 한 30장밖에 안 돼요. 얼마 되게 작은 용량이에요. 핸드폰만 해도 16기가 32기가 있는데 60메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그분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려고 하는데 제가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료를 제가 결제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다 제 걸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첫 시작부터 유료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질문 조금 받고 이게 노트북에서 빠지지가 네. 않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저를 해주시면 제가 돌아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원배 목사님과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옆에 이렇게 1분 단위 저도 책임져주세요. 이제는 박원배 목사님도 안 깔려있잖아요. 안 깔려있어요.
지금 막 보신 분들 역사나 네, 옆에 분 앨범은 또 까시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손수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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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은 처음 무료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처음 무료로 시작하고 돈 내고 이제 내가 유료로 하고 싶다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 창이 뜨고 결제하면서 이제 유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커피 좀 마시고 계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좀 이따 저한테 해주시면. 식기가 프리미엄 하나 있는데.
들리시죠? 어떡하지? 지금 강의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강의하실 텐데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강의가 어려운가 봐요. 어렵진 않지만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근데 에고노트 안에 해놓으면은 뭐 부피가 없잖아요. 그냥 편하고
생일상. 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오늘 준비하는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이 다 숙여서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경험하고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호텔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트 플러가 미래의 권력자리에서 오래부터 그 사람이 적응하는 미래는 어떤 사람이 권력자가 되느냐, 권력을 주장하게 되느냐, 그거에 그 미래는 돈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고 미래는 정보를 얻게 하는 마인드를 갖고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의 색깔로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정보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는 정보를 자기 것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 관리예요.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여러분도 정보 좀 굉장히 많잖아요.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이라든지 서재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것이 분리되고 가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이 정보 말 그대로 이게 폭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노트가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주고 시사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서 안 그래도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목사님 같은 경우 성경학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자신하고 있는 모든 정보라든지 데이터들을 최적화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베이스가 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일반 기업에서는 이 에버노트를 이 강의를 받으려면요, 기준이 안 해요. 한 4시간, 5시간 정도, 애사시면 이제 160, 그 정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창성 교수님, 저희가 아주, 저희가 모셨는데요. 저희 협회 차원에서 그 협회 혹시들의 영향을 위해서 강사비를 협회에서 지원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무료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원은 따로 이 5만원. 대신에 점심은 각자입니다. 내시분은 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창 조사님께서 오늘 진행해 주시는데요. 오늘 모임은 저희 코치협회다 보니까 다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여러 층이 있는데 그냥 코치로 통해서 괜찮겠죠. 네. 코치로 불러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직 설치가 안 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일단은 제가 설명을 이제 진행이 원래 10시부터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일단은 실천하시고 이제 제가 이론을 이제 한 다음에 좀 이따가 직접 실습을 할 때 그때 제가 따로 이제 설치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은 저는 에버노트 전도사라고 저를 칭하고 있고요. 에버노트가 저의 삶을 많이 바꿔놨는데요. 에버노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에버노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어요. 에버노트는 마인드맵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버노트 자체 내에서 마인드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마인드맵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인드맵은 한 장으로 내 모든 수적을 다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내 생각들을 쭉 나열하게 되면 A4용지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가면 사실 제 생각이 처음에 첫 장에 뭐가 있었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장에 정리하면은 이게 보기가 훨씬 더 제가 생각을 끝까지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에버노트는 엑스마인드라는 마인드맵 회사와 같이 체결을 해서요. 엑스마인드도 이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지만 무료로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엑스마인드를 이제 다운받으셔서 엑스마인드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고 그것을 에버노트에 저장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에버노트 안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노트의 절대 강자, 제가 저를 이렇게 한번 호칭해봤는데요. 에버노트를 제가 잘 쓰는 분은 어느 정도 이제 더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 강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절대 강자가 되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에버노트에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문서 작성에 대해서. 에버노트는 에버가 이제 포에버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노트는 노트, 필기잖아요. 그래서 에버노트는 내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앱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에버노트를 따로 그냥 클라우드 개념으로 자료만 올려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장 에버노트를 잘 쓰시는 분은 자료를 올려놓는 거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더 잘 쓰기 위해서는 에버노트를 에버
코치하시다 보면은 어떠한 이제 상담자나 어떤 분들 왔을 때 그 사람과 하는 내용들을 적으시면서 쓰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교를 이제 한글에서 하시던 거를 에버노트 안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글에서 할 수 없는 게 단 하나가 있는데요. 각주를 달 수가 없어요, 에버노트는. 그거 하실 때, 논문 작성하실 때만 한글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공문서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 시청에서 이제 대응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어떠한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한글 문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글을 쓰긴 씁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다 에버노트 안에서 할 수 하고 있고요. 거기서 주는 메일을 보내주는 한글 문서들은 다 사실 에버노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받게 되면 이메일이 뭐 저 같은 경우 1,000개 뭐 2,000개 뭐 이렇게 있는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이메일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이메일이 있거든요. 이메일 자체를 에버노트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메일에서 에버노트로 보내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메일 중에 정말 정말 중요한 메일 같은 경우에는 내 에버노트로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에버노트를 이렇게 문서 작성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에버노트를 쓰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클라우드 개념, 자료 통합 백업 관리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예전에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썼는데 이제 에버노트로 스케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버노트에 관련된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버노트에서 만든 앱이 에버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버노트와 연동할 수 있는 앱들이 또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관련 앱도 있지만 관련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에버노트와 같이 여러분이 많이 쓰시고 있는 다이어리 중에 몰스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다이어리를 쓰고 사진을 찍으면 내가 그렇게 기록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에버노트로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오 스마트 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펜이 있는데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내가 그냥 일반 다이어리에다가 쓰면은 자동으로 내가 쓴 것이 바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관련된 물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많이 쓰고 계신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에버노트 포스트잇이 또 따로 팔아요. 포스트잇이 있는데 포스트잇 그냥 쓰잖아요. 쓰고 버리시는데 에버노트 포스트잇은 내가 포스트잇 쓰시고 내가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바로 제 에버노트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버노트에 관련된 물품들도 많이 있고 관련된 어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버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뭐 쓴 것들도 검색이 돼요. 물론 너무 악필만 아니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다이어리를 이렇게 뭐 교회에서 관리 있어서 끄적끄적 버린 거를 제가 에버노트에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검색을 했는데 제 글씨를 내가 검색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글, 뭐 PPT, 엑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여기다가 올릴 수 있고요. 음성 파일도 되고 사진, 그림, 동영상까지도 다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에버노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노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내가 올려놓은 모든 자료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좋아요. 특별히 이제 노트북에 자료가 다 있으시잖아요.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에버노트에 다 올리세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집에 가서 오늘 하실 일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이제는 에버노트에 다 올리는 거, 그걸 한 달 동안 하셔야 될 거예요. 자료가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자료가 없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올리시면 되고요. 자, 무엇이든지 기록하고 검색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뷰라고 검색했더니 이게 되잖아요. OCR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OCR이라는 기능이 뭐냐면 사진이나 그림 안에 있는 글씨들을 검색해 주는 거예요. OCR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PDF 파일에 있는 글씨들을 검색을 해줘요. 저 같은 경우 주석이나 일반 책들을 에버노트 400권을 올려놨는데 거기서 내가 정말 필요한 그런 페이지를 보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페이지를 보고 싶으면 부활이라고 치면 그 페이지가 바로 떠요.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돼요. OCR로. 자, 그 다음에 제가 에버노트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게 된 이유와 추천하게 된 이유는, 제가 에버노트를 가입을 했는데 2년 동안 쓰질 않았어요. 에버노트를 누가 옆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입을 했죠. 근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가입만 해놓고 2년 동안 에버노트를 쓰질 않았어요. 그랬다가 2년 후에 가까운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에버노트 꼭 해야 된다고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자기가 해놓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자기도 공유받은 것들을 이렇게 막 다 설명하면서, 이제는 에버노트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에버노트를 꼭 해야 된다, 저한테 막 너무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아 알겠다고 알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에버노트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제가 에버노트를 2년 동안 쓰지 않았을 때랑 그리고 썼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동안은 자료들이 파편화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죠? 에버노트를 하기 전에는 자료가 노트북에도 있죠, 집에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에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전도사니까 교회 컴퓨터 데스크탑에도 있죠. 자료가 너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물론 외장하드에 또 외장하드대로 자료가 있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백업을 합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외장하드로 백업하는데 맨날 백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업을 했으면 최신 자료가 있긴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이거는 올드한 자료고 새로운 자료가 여기가 되어 있는데 또 백업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이건 올드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너무 여기저기 막 파편화가 되어 있어요. 핸드폰은 핸드폰 안에 자료가 또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좀 자료가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제 자료가 한 곳에 모이게 됐고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 몇 달 전에 겪으신 일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노트북을 하셨는데 갑자기 노트북에서 파란색 화면이 뜨면서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로만 듣던 그 파란색 화면이 뜨시는. 근데 컴퓨터 이제 거기 고치는데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아 이거는 포맷해야 된다고, 복구할 수 없다고, 만약 여기 있는 자료를 복구하려면 100만원 내시라고, 여기 있는 거 다 복구하려면 100만원 내셔야 되는데 이 100만원을 내도 이거를 다 복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그래도 하시겠냐고. 어떡해요, 목사님 그냥 복구 안 하셨어요. 그래서 2014년에 백업해놓으신 자료가 최신 자료가 돼버렸어요. 지금 2016년인데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네. 컴퓨터 하시다 보면은 파란색 화면이 간혹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었고요. 그래서 자료가 한 번에 다 날아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버노트는 어디다가 저장한다고 했죠? 여기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 컴퓨터가 파란색 화면이 뜬다 할지라도 내 자료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 다 날아가지가 않아요. 혹시나 도난을 당하거나 내 컴퓨터 고장난다 할지라도 내 자료는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손실될 위험이 없어요. 항상 최신 자료가 모여 있어요. 그게 에버넌트의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행정적인 일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에버넌트의 자료가 한 곳에 모이게 되니까 행정적인 일이 강해졌고요. 그냥 인생 관리가 제가 좀 잘 안 됐었어요. 잘해보려고 다이어리도 사보고 프랭클린 다이어리도 매년 사가지고 10만원짜리 그 가죽 커버 사서 3개월씩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또 넣고 넣고 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다 했거든요. 근데 이사 갈 때 보니까 짐만 되고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관리가 잘 안 됐었는데 제가 에버노트를 통해서 인생 관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2016년 6개월 동안 뭐 했는지 하루하루 다 정리했거든요. 그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어쩐 날 뭐 했고 그때 뭐 했고 그런 것들이 인생 관리가 되어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가 활용하지 못했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붙여준 취미가 있습니다. 외장하드 모으기가 제 취미라고. 당신은 눈 맨날 외장하드만 사놓고 있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료 전도사님이나 또 아시는 목사님 만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항상 외장하드를 들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좀 나누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놓은 자료는 너무너무 많아요. 집에 4테라짜리 있죠, 2테라짜리 있죠, 1테라짜리 있죠. 하는데 보지를 않으니까 제가 굳이 뭐 시간을 내서 뭐 시간을 따로 낼 시간도 없지만 내가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보면 외장하드의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보지를 않고 또 뭐가 들었는지 솔직히 몰라요. 너무 막 폴더가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활용을 못했거든요. 이게 저의 얘기인가요?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닌가요? 외장하드의 자료는 있지만 썩어버린 자료, 쓰지 않는 자료 있으면 뭐예요? 활용을 못하는데 근데 에버넌트에 있으면 핸드폰 항상 갖고 다니시잖아요. 핸드폰은 언제든지 내 손 안에 있잖아요. 내 손 안에 있다는 얘기는 활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검색해서 내가 쓰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없으면 예전에는 제가 일을 못했어요. 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설계 작성 하나 하더라도 어떤 컴퓨터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가 없어도 에버노트만 있으면 제가 지하철 안에서 어떠한 아 이번 주 설교를 어떤 거에 대해 해야 되겠다 메모를 꼬작꼬작 해놓고 집에 오자마자 딱 닫고 컴퓨터 키면 에버노트에 내가 써놨던 모든 것들이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강의를 듣다가 너무너무 좋은 강의가 있다 그럼 바로 저는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에버노트 틀어서 여기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노트북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컴퓨터가 없어도 이제는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에버노트의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에버노트를 PPT를 하고 있는데 이 PPT가 뭐냐면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에버노트 자체 프레젠테이션이 자동으로 돼요.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어떠한 파워포인트를 틀고 파워포인트 안에서 어떤 자료를 올려가지고 PPT를 만드는 그 수고가 없어도 돼요. 에버노트는 바로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잖아요. 이게 지금 에버노트 안에서 이게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 사람은 그냥 누르면 바로 에버노트에 저장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에버노트 안에서도 워크챗이라고 서로 채팅하면서 자료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면 이메일 주소 불러봐 이메일로 보내줄게. 아이고 지금 구석기 시대 언제 했던 시대예요 이거.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은 이메일 보내준다는 소리 들으면 답답해서 아 언제 이메일 로그인하고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냥 바로 카톡으로 쏴. 바로 에버노트로 받아. 그래도 되고 아니 에버노트로 쏴. 에버노트로 받아. 제가 전 100기가가 저한테 에버노트 있잖아요. 100기가도 그냥 1초면 보낼 수 있어요. 1초면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동기하는데 시간도 걸리겠지만 이제 이메일 쓰면 안 돼요. 언제 이메일 로그인하고 있고 언제 누르고 있어요. 저는 이메일 진짜 공문서 빼고는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에버노트 안에서 다 해결해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메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극히 이제 에버노트를 많이 활용하면 이메일 쓸 일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자, 에버노트는 이렇게 가격별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이직은 무료예요. 에버노트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 안 올리고 동영상 안 올리고 뭐 파일 안 올리고 문서 작성만 할 때에는 무료로도 다 못 써요. 제가 해보니까 무료로 그냥 목사님처럼 어떤 메모를 하시거나 설교 작성 위주로 하신다면은 그것만 난 할 거다 그러려면은 베이직을 쓰셔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진도 넣어야 되고 어떤 파일도 넣어야 되고 어떤 뭐 동영상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쓰시려면은 절대로 베이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플러스랑 프리미엄이 있는데 플러스는 월별로 하면은 3,000원이고요 1년으로 하면 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분이 1년으로 끝낸 게 2개월분을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프리미엄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면 5,000원인데 1년 있으면 어머 5,000원 그러니까 조금 더 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늘 1년에 한 번씩 그냥 제 아내 신용카드를 듣습니다. 제 아내한테 얘기하고 긁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쓰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가격별 차이점을 이렇게 있고요. 자, 보면은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되냐면요, 암호 설정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에버노트 안에서 어떠한 정말 중요한 내 비밀번호나 뭐 이런 것들을 암호를 또 한번 뽑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에버노트 들어갈 때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암호가 걸려있죠. 그런데 에버노트 안에서도 또 내가 암호를 걸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이나 PPT 파일도 검색이 다 됩니다. 자, 일단 PPT 파일을 올리면 PPT에 있는 슬라이드쇼가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올라가요. 그냥 파일 이렇게 하고 PPT 파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PPT 파일이 그 페이지 페이지가 쭉 펼쳐져서 올라가서 검색이 돼요. PPT 안에 있는 그 글씨가 검색이 돼요. 이건 대박이거든요. 물론 한글은 안 돼요. PPT 파일과 엑셀이나 아니면 PDF 파일로 돼요. 한글은 이게 안 돼서 저는 한글은 PDF로 다시 변환해서 두 개를 다 올리는데 어쨌든 그 검색이 무료는 안 돼요. 유료는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유료를 씁니다. 그 다음에 PDF의 주석을 추가할 수 있어요. PDF 안에 밑줄을 걸 수도 있고 내가 메모를 할 수도 있고 화면표를 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유료는 되는데 무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명함을 늘 스캔하거든요. 명함을 주시면 저는 명함을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명함이 에버노트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함 관리를 다 에버노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써있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전 버전 노트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전 버전 노트북이 있는데 이전 버전 노트북이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파일을 했는데 그 노트를 늘 작성했어요. 그런데 모르고 제가 지운 거예요. 지워도 버렸어요. 그리고 동결을 눌렀어요. 근데 컨트롤 Z를 뒤로 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 Z 아시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뒤로 가기 다시 살아나는 안 돼요. 그런데 프리미엄 버전은 오른쪽 끝에 보면은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변경 사항을 얘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 복구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덕을 본 일이 있거든요. 꽤 많아요. 혹시나 모르고 제가 지우고 동결을 눌러가지고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으신가요? 파일을 휴지통에 그냥 버리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지운 거예요. 그러면은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삭제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복구가 된다는 유료 버전은 그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작업 중인 여기 보시면 작업 중인 노트에 관련된 콘텐츠 표시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14,000개의 노트가 저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 가까워서 부활절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잡고 부활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부활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노트들이 쑤두두두둑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일단 눌렀더니 제가 정말 내가 이런 거 맞다 옛날에 했었지 또는 이런 거 자료 내가 못 썼지. 한 번은 제가 부활에 대해서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활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시를 썼었거든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밑에 영상 콘텐츠에 제 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맞다 내가 그냥 시 썼지. 제가 그 시를 설교 중간에 읽었더니 은혜 받았다고 막 제가 쓴 시에 은혜 받았다고 이제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동으로 검색해서 뜨는 게 아니라 내가 노트를 어떤 예를 들어서 상담일지를 쓰고 있었어요. 이 이렇게 김윤희 학생이라는 그 학생에 대해서 노트를 쓰고 있었어요. 김윤희 학생이 갖고 있는 이제 1년 동안 제가 얘를 이렇게 상담일지 썼는데 얘가 한동안 안 왔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상담일지 쓰려고 해요. 김윤희 3년 만에 왔네요. 김윤희를 쓰고 있는데 밑에 김윤희에 관련된 컨텐츠가 다 뜨는 거예요. 김윤희가 나한테 언제 왔고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내가 검색해서 뜨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뜰 수도 있죠. 근데 검색을 안 해도 김윤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김윤희에 관련된 게 자동으로 뜬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에버노트 시작하게 할 건데요. 에버노트를 이제 다 설치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설치 못하신 분들은 먼저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롬에서 웹클리퍼를 설치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웹브라우저를 여러 가지 쓰시는데 보통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십니다. 그쵸?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셔요. 익스플로러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E라고 써가지고 파란색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하시면 그냥 익스플로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익스플로러에서는 웹클리퍼가 안 돼요. 웹클리퍼가 뭐냐면 인터넷에서 어떠한 자료나 기사를 보고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에버노트로 이 기사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기사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익스플로러에서 안 되고 크롬에서 됩니다. 크롬. 그래서 크롬 웹 브라우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네이버에서 크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크롬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크롬을 지금 검색하시고 크롬에 들어가셔서 크롬 설치하기 이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웹 클리퍼 설치하기 할 건데요. 제가 카톡으로 이거를 보내드릴게요. 이 주소를. 보통은 노트북에 다 카톡이 깔려있는데 카톡 깔려있으신가요? 네. 네, 깔려있으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이게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거 말하는지 그냥 보통
시도를 했어요. 큰 비번과 제작한데 이게 하나도 잘안되는데 크롬이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거죠. 이건 그래도 추가했어요. 아직 안 가요. 가겠어요? 지금 했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도 안 되시죠?
자격이 네, 가입하는 1회분으로 가입하는 1회분으로 가입하는 여기 깜짝 놀랐어요. 네, 했어요. 이게 다 그냥 크리스천 코치 앞에 찾으세요. 크리스천 코치 앞에 찾고 있습니다. 검색해서 크리스천 이제 크리스천 코칭 앞에 코치 앞에 자 추천 이렇게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크리스천 코치 앞에 네이버에서 크리스천 자 여기 위에다가 누르시고 크롬 네이버 한글로 치시면 한글로 네이버 2012년 2월 10일자 뉴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네, 뉴스에 있습니다. 뉴스 한국 크리스천 코칭협회 코칭 대화 기술 과정 개설.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셨죠? 그럼 종교신문 1등 크리스천 투데이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셨나요? 몇 가지? 네, 나오셨으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코끼리 그림이 있어요, 여기. 네. 이게 웹클리퍼라는 건데요.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기사를 내 에버노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눌러보세요. 코끼리 눌러요.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기독교 관련 정보라고 이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에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장 보통은 첫 번째 노트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 저장을 누르시면 이게 저장이 돼요. 자, 이 코끼리가 얘가 이제 끝나면은 코끼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동기화 중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제 이제 에버노트에 이제
아니요. 어디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크리스천 코치 앞에 누르시면 네. 블로그랑 밑에 뉴스가 있어요. 뉴스. 블로그 밑에 뉴스에 있습니다. 아, 뉴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게 완료가 되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완료가 됐다. 스크랩 완료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제 에버노트에 지금 이 기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에버노트 들어가서 공유를 누르고, 한국 프리처 코치 옆에 대화 기술. 바로 들어갔죠. 이게 제 에버노트인데, 에버노트 안에 아까 그 기사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갔죠.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코치를 하고 있고, 내가 코치다. 코치면 코치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고, 그런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싶으면, 코치라는 폴더를 만들고, 코치라는 기사를 볼 때마다 계속 여기다가 코끼리 눌러가지고 넣으시면 자료가 계속 생기겠죠. 그렇게 생기면 1년, 2년, 3년, 4년 하면 나는 코치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쵸? 폴더 만드는 걸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게 지금 방금 한 게 바로 뭐냐면 웹클리퍼라는 거예요. 웹클리퍼. 자, 웹클리퍼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인터넷에서 어떠한 정보를 보고 바로바로 내 폴더를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 번째 웹클리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적으신 거 있잖아요. 적으신 걸 나중에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앱으로 바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유튜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네. 네이버에서 유튜브를 들어가 볼게요. 크롬에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네이버에서, 여기 크롬에서 맨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네이버를 치셔도 되고, 유튜브라고 치시면 돼요. 유튜브 하면 유튜브 들어가실 수 있죠.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유튜브 들어가셨어요? 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동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유튜브에 들어가시죠. 유튜브에서 코치라고 한번 쳐볼까요? 코치. 코치라고 치니까 너무 이상하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우리 크리스천 코치라고 쳐볼게요. 보니까 여기 한국 크리스천 코치협회가 있네요. 목사님, 혹시 이거 목사님 만드신 거예요? 한국 크리스천 코치협회? 아, 그 일단 박홍세 목사님 만드셨을 겁니다. 아, 박홍세 목사님 만드신 거네요? 네. 그러면 여기 동영상이 9개 있는데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예. 네. 자, 여기 동영상, 여기 크리스천, 한국 크리스천 코치협회를 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자료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지. 혹시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자, 유튜브에서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요. 그냥 한국 크리스천 코치협회라고 치세요. 유튜브에서 한국. 유튜브 들어가야 되니까요. 유튜브 안 들어가보시고. 유튜브를 들어가요, 유튜브. 여기서 유튜브라고 치세요. 이제 유튜브를 치세요. 그냥 다에다가 그 와인만 치면 밑에 쫙 뜨거든요. 비슷하게 거기서 클릭 찾으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확실히 스마트하지. 그러니까요. 여기가 좀 미국에 살다 오셨어요? 아, 미국에 살다 오셨어요? 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크리스천 코치라고 한국 크리스천 코치. 한국 크리스천 코치. 한국 크리스천 코치라고 치세요. 한국 크리스천 코치. 자, 여기까지 다 오셨나요? 여기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뉴욕에 사실 혹시 여기 들어왔어요. 거기 들어가셨나요? 네. 이 유튜브가 내 앱으로
그러시면 얘가 유튜브 해가지고 이제 자녀 교육이라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새 저자 누르면 유튜브 누르나요? 예, 유튜브 누르시 저 저장 유튜브 늘려 있을 거예요. 그럼 저 저장만 누르세요. 자, 자 이거는 저는 이렇게 저장이 됐거든요. 자 이제 다 크롬을 다 끄시고요. 이제 크롬을 다 끄시고 에버노트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에버노트에서 동기 한번 들어보세요. 크롬을 다 끄시고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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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나요? 지금 전 이게 앨범 처음 보는 앨범인데 지금 이게 혹시 이거 여기랑 여기가 아예 또 다른 예. 처음 보는 지금 여기 이게 에버노트의 공유의 장점이거든요. 되게 재밌는 세상이죠. 자,
그럼 설계 작성하는 것과 강의 들을 때, 회의 들을 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제 에버노트인데요. 에버노트 안에서 그냥 새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새 노트 안에서 부활에 관련돼서 부활 발표 해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에버노트 안에는 단축키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크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있는데 한번 단축키를 한번 볼까요? 저는 제일 많이 쓴 단축키 중에 하나가 이 단축키. 뭐냐면 오늘 날짜와 오늘 연도 월일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 컨트롤 땡싱 표시일 건데 아무튼 이게 많이 쓰여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하고 부활전 설교 본문 그 다음에 설교 제목 이렇게 있겠죠. 보장 1장에서 2절에서 10절을 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자 이렇게 해야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있겠죠. 그럼 서론에 인사가 있을 것이고 예화가 있고 본문 배경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를 적겠죠. 1대지, 2대지, 3대지. 그 다음에 여기서 결론에서 뭐가 나오겠죠. 그리고 인사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하겠죠. 이제 예화가 있겠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생각하시면, 부활절에는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계란이요? 있죠. 계란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마크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본문 그런 것도 다 있겠지만,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부활. 자, 부활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 모든 노트 안에서. 부활. 그러면 부활에 관련된 게 616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616개 중에, 제가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설교 절기 중에, 맞다. 내가 절기 설교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구나, 부활주의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이런 거 불러보자. 그러면,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된 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은 서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경의 예언들을 말씀하니 보면은 부활하셨습니다. 위대한 사건이셨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이렇게 뽑으셨구나. 볼 수 있죠. 제가 넣은 것도 있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내가 약간 참고해야겠다.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일단 여기로 다시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크게 써놨죠. 잘 보이시라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제가 읽어보면서 이건 좀 너무 까딱한데 내 말로 변경하고 괜찮은 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맨 밑에 지금 영광 콘텐츠가 떠요. 자, 보세요. 여기 영광 콘텐츠가 뜨죠, 여기.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노트가, 이게 지금 하나씩 노트거든요.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절기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과 그 의미. 제가 올려놓은 노트 중에 관련된 게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뜬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래 한번 봐야지. 보는 거예요. 두 번 눌러요. 그러면 또 할렐루야 그래서 2014년에 제가 올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월 날짜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올리기가 좀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기부터 본론을 어떻게 들어가셨나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산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에버노트 안에 있는 자료를 요거는 검색해서 얻은 거고요. 그쵸? 요거는 뭐죠? 영광 콘텐츠를 얻은 건데 지금 여기 또 나오죠. 업무와 관련 있는 콘텐츠는 현재 진행하고 계신 업무와 관련된 노트가 또 떴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가 검색을 하고 또 영광 콘텐츠 뜨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제 생각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잘 막힐 때 설교하다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영광 콘텐츠나 검색을 통해서 내가 설교 작성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영광 콘텐츠나 전도 같은 것들이 이 전도사님이 쓰신 노트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쓸데없는 것만. 그 에고한테 올린 건 뭐죠? 직접 내가 필요한 것만 올린 거잖아요. 내 키스만 올려놨단 말이에요. 내가 쓸데없는 거 못하라고 뽑아겠어요, 지저분하게. 내가 지금 에고한테 올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올린 거잖아요. 에고한테 안에서 검색하는 게 네이버 검색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네이버 검색은 내가 거기 안에서 또 막 봐야 돼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하고 봐야 돼요. 물론 내 에고한테 안에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이버 들어가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웹클릭 하면 되죠. 웹클릭해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내 안에 자료가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 영화품이 찍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써놨던 것들. 그거는 이제 스캔해서 자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검색이 돼요. 제 글씨가 얘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글씨가 워낙 저는 아필이라서 검색이 안 되는데 조금 글씨를. 아,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필기한 것도 검색이 돼요. 좀 이따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 그 자기가 조금 글씨를 잘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버넌트에서 나눠준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것을 프린트 하셔가지고 거기서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위에 가나다라 쓰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제 글씨 이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에버넌트에다가 회사에다가 메일 보내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 글씨체를 인식해요. 저는 이거 했는데 시간 좀 걸렸어요. 이게 막 10페이지인가 이거든요. 뭐 단어 쓰라는 것도 있고 문장 쓰라는 것도 있고 영어 쓰라는 것도 있고 숫자 쓰라는 것도 있고 귀찮아요. 그런데 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저는 제가 에버노트에서 준 그거를 프린트해가지고 제가 그 깜지 쓰듯이 다 써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검색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에버노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디지털 어떠한 어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디지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랑 같이 합쳐서 디지로그 개념이에요. 에버노트는 디지로그.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아까 전에 에버노트와 업무 협상을 맺었던 회사가 어디였죠? 다이어리 회사예요. 두 번째 어떤 회사였죠? 포스트잇 회사예요.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포스트잇 메모나 다이어리 또는 스케줄, 달력 이런 것들도 다 에버노트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검색이 안 되면 못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쓴 글씨를 내가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에버노트에 그냥 필기만 많이 올려놓으신 분도 계셔요. 그리고 에버노트에 너무 소중함을 깨닫고 그동안 모아놨던 다이어리 막 있잖아요. 10년 동안 모아놨던 거 다 스캔 떠가지고 올려놓으신 분도 계시고 막 부동산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저기 코칭 어떤 하신 분들 있으시면 그 상담일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속 스캐너 하셔가지고 다 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버리면 안 돼요. 아날로그랑 두 개. 이게 아날로그의 장점은 뇌를 쓰기 때문에 더 기억력이 좋고 더 머리에 잘 남거든요. 또 아날로그랑 같이 함께 하실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쓴 거 아날로그 것도 다 올려놓고 했거든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에버노트 안에 들어가셔서 새 노트를 하나 만들어보세요. 새 노트. 새 노트를 만드시고요. 예, 그거 누르시고요. 새 노트. 화면 크게 하셔서. 새 노트를 만드셨죠? 네. 만드셨으면은, 자, 지금부터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녹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크 표시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마이크 표시가 있거든요. 요걸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안 돼? 지금 이게 좋은 자리인데요? 자, 지금부터 주기도문 쓰겠습니다. 밑에다가 여기 밑에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묵상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 힘을 받으시고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의 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쉬우면 바다에 너무 쉬우면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봤을게요. 이루어지다. 자, 여기까지 하셨죠? 지금 녹음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녹음을 꺼볼게요. 녹음 끄세요. 위에 네모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꺼지거든요. 녹음을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 그게 빨간색.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을. 자,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보세요. 녹음으로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 소리가 나와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죠? 한번 다들 눌러보세요. 여기 녹음하고. 아까 좀 했어요, 저기. 다시 마시고. 자, 그러면은 동기화 누르시고 핸드폰에 가면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쓰라는 거 아니죠. 왜 말을 하면서요? 목사님의 강의를
그건 이미 그런 줄 알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건 뭐냐면, 강의를 듣거나 어떤 그거 할 때 녹음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녹음기를 맨날 따로 갖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다시 컴퓨터 연결해서 파일을 또 뭐 저장해서 어떤 폴더에다가 막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것만 있고 그거에 관련된 내가 작성해놓은 거나 뭐 노트 필기한 거 따로따로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건 대박이에요. 저 강의 들을 때 좋아요. 강의 하시는 거는 참여해보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죠. 네, 네. 만약에 지금부터 뭐 제가 강의하는 거를 녹음을 하면서 밑에 타자 치시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저는 제가 너무 주변 잡담이 많아서 그렇게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한 시간짜리 강의다 하면 제가 차원차 하면 되는데 지금 옆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말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6시간 동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다. 에고노트는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1학기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잠시만요. 자, 국어명사님 계시나요? 안 돼요? 동기화를 누르세요. 이거 지금 안 되시면은 주급계열의 지금 여기 네이버 들리죠? 여기 맞아요? 네. 공유기계 네이버 뒤에 네이버 뒤에 맞죠? 그 사실은 끝났어요? 동기화
들어가시면 위에 아이콘은 여기 위에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오디오 버전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녹음이 돼요.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녹음하는 상태에서 다 에버노트 3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은 지금 이걸 눌러보면은 저장 오른쪽에 누르면 자, 볼게요. 에버노트 여기서 한번 에버노트 단위를 누르면 여기서 누르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녹음이 핸드폰에서도 녹음이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핸드폰과 이것만 강의실에 갖고 가요. 이걸로 녹음을 눌러놓고 이걸로 타이핑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학년 3학기, 뭐 2학년 1학기 해가지고 쭉쭉 녹음하고 밑에 녹음하고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 녹음을 하면서 들으면 좋다.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 이제 녹음기 갖고 갈 필요가 없다. 옛날에 녹음기 갖고 와서 녹음 뭐 교수님 책상에 여기 밑에 올려놓고 몰래 아니면 근처에다가 최대한 가까운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안드로이드는 근데 녹음이 없어요. 안드로이드 됩니다. 안드로이드 네.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 텍스트에서 여기 뷰, 여기 있잖아요. 예. 예, 클립을 누르시면 밑에 오디오 네. 오디오 녹음이라고 있습니다. 자, 위에 안드로이드는 네. 여기서 이게 새로 들어오신 거지. 뭐지? 오디오 여기 클립 있잖아요. 예. 누르시고 지금 오디오 녹음. 지금 그러면 녹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여기다 어디에 지금 녹음이 되어 있고 여기다 이제 쓰는 거네요. 여기 다 한 다음에 어떻게 이거 녹색을 누르시면 녹음된 파일들이 이렇게 다시 누르시면 이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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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버전이었어요, 버전. 이게 느낌 보다는 좀 배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느낌이. 그냥 클로빙한데 저는. 높은 버전이라고 최신 작품. 최신 버전. 다 터진 버전. 귀여운 그런데, 미미의 인증. 그때를 예견하고 1년 전에 트리미어로 언젠가 배우고 싶은데 마음이 이거를 이걸로 욕을 하신다? 아니면 이거부터 이걸로 욕을 하신다? 집에서 잠의 역할을 와야 돼.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써야 돼요. 그럴 때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한번 더 써볼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모를 이렇게 좀 삐뚤하게 했잖아요. 근데 네모를 지가 알아서 딱 네모나게 해줘요. 딱 맞추면, 꼭지점을 맞추면. 세모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충 쓸 수도 있고, 세모를 딱 꼭지점 맞추면 지가 알아서 반듯하게 돼요.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도 대충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동그라미에 꼭지점을 딱 맞춰주면 지가 알아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예쁘게 지가 정렬을 해준단 말이죠. 이런 것도 되겠죠. 네? 아, 예, 그렇죠. 동그라미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옆에 해가지고 교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여기가 교집합이다. 여기가 교집합이다. 이거 두 개는 합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수학하실 때도 할 수 있죠. 자, 아이패드에서 하면은 펜이 있어요. 펜으로 하면은 엄청 잘 돼요. 네. 자, 어떤 거요? 다 잘 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 안 되세요? 왜 안 되는데? 안 되죠. 비밀번호 지금 까먹으셨죠? 아니, 안 까먹었어요. 야, 제일 대단해. 환연이 너무 안 되겠지? 네, 환연이 너무 안 되죠. 빨리 1초 안에 보고 싶어요. 아, 그런
사진까지 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찍어놓은 사진과 그림들이 여기 뜨겠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유튜브 위에 확인해보시고 동기화자 누르시고 확인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원하는 인간의 생각을 쓸 모든 게임을 다 아무도 안 하는 편리지 않아요. 여기다 하나만 더 넣으면 냄새 4번까지 나가십니다. 셀카 찍으신 분이시네요. 두 개 찍으셨어요. 딸들 사진 많이 찍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아까 거기 새노트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새노트 노트 만들어서 이번에는 아까 사진을 들어가시는데 문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분명하게 보시면 지금 아까 전에 여기 사진 모드로 했잖아요. 이걸 한번 더 누르면 문서 모드로 바뀝니다. 문서 모드가 되는데 자, 이거를 어떤 걸로 해볼까요? 혹시 여기 명함이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거 앞에 있는 것도 좋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걸로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서 보시면 이거 사진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문서 쓰잖아요. 그러면 나의 문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이거를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지가 지금 이게 목사님께서 하셨는지
그러거든요. 그럼 지가 잘라서 알아서 딱 잘라요. 그리고 그림자, 내가 핸드폰 그림자 있잖아요. 네. 그림자도 없어져. 그러면은 보통은 강의를 들으면 프린트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발표할 때. 프린트 분류 다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모아놓는다는 버리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받으면은 학교에서 프린트 받으면은 바로바로 다 찍어요. 그 다음에 그거 버려도 없어져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에버노트 있으니까. 수집을 방대하게 했는데 이상할 때 다 버려요. 결국엔 버려요. 5년 이상 되면 버려요.
집을 정리하신 분이에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메시지 찍어, 문서를 찍어, 그 내용에 글씨도 다 검색이 돼요, 검색이.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책이 있어요. 책을 사다 놨어요. 책이 너무 많아서 책꽂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다가 또 이렇게 해놔요. 뒤에 책이 뭐가 있는지도 보이지가 않게 책을 많이 놨어요. 그러면 안 보게 돼요, 솔직히. 어떻게 했냐면, 잘라서 스캔해서 에버넌트 넣었어요. 책 버렸어요. 정말 필요한 거 앞에고는 그냥 스캔해서 너무 버리고, 이거는 다시 보지도 않을 거면서 버리기도 아깝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인데. 잘라가지고 스캔 뜨고 다시 붙일 수도 있어요. 다시 붙여서 다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집에 좀 서재를 조금 다 죽겠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언제든 책 보고 싶으면 아이패드만 있으면 내가 내 책을 내가 볼 수 있는데, 집에 가야지만 책을 볼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책이 집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책이 어디 있어요? 내 손에 있어요. 내 집에 있는 책이 다 내 손 안에 있다고요. 언제든지 책만 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이게 에버노트. 질문이는데, 네. 이게 프리는 10기가잖아요. 네. 그정 그렇게 이제 쌓이게 되면 100기가 뭐 테라로 가면 계속 프리미엄 돈을 더 주고 사는데. 자, 그러니까 한 달에 10기가를 줘요. 한 달에 10기가. 한 달에 10기가 주고 그 다음 달 10기가를 또 줘요. 그 다음 달 10기가를 또 줘요. 30기가? 그렇죠. 매달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기가를 줬는데 내가 1기가밖에 안 썼어요. 9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기가 주면 10기가를 다 채우시는 게 좋아요. 네, 없어지니까. 데이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요금은 한 달에 5기가 주잖아요. 보통 뭐 5기가, 2기가 주는데 안 쓰면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한 달에 10기가씩 매달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100기가 넘다니까요. 그렇게. 한 달에 10기가씩 계속 채워가지고 몇 년을 썼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안 채워요. 귀찮아서. 너무 이제 다 해놔서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안 채우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드랍박스를 쓰는데요. 드랍박스는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데 거기 1테라를 결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1년에 10만원이 얼마인데 제가 그걸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년 동안 1테라를 줘요. 1테라를. 그런데 내가 무료로 바뀌잖아요. 그럼 내가 올려놓은 1테라가 없어져요. 에버노트는 내가 1년 동안 100기가를 올렸어요, 유료로. 무료로 전환해도 다 남아있어요. 이게 에버노트가 좋은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랍박스나 이런 것들을 쓰기를 이제 쓰긴 쓰지만 유료로 쓰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내가 올려놓은 게 무료로 전환되면 없어진다. 그래서 그건 평생 써야 돼요. 유료로 쓰려면 평생 써야 되고, 그럴 바에는 에버노트에 그냥 자료를 올리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식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잖아요. 네, 지금 밤. 지금 밤은 되겠는데.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